오늘도 많이 더우셨죠? 태풍이 지나간 제주는 다시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네, 하천 등 도내 곳곳에는 더위를 피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김경임 기자가 현장 분위기 전해드립니다. 깨끗하고 시원한 물이 흐르는 서귀포시 송반천. 태풍이 지나가고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다시 찾아오면서 물놀이객들로 북적입니다. 튜브에 몸을 실은 채 물살을 따라 하천을 떠다니고 물고기를 따라 헤엄치기도 합니다. 뜰채를 손에 쥔 아이들은 물속에서 무언가 열심히 잡아올립니다. 더위에 지친 동네 아이들에게 하천은 여름철 최고의 놀이터. 어른아이 할것 없이 시원한 물에 몸을 담그며 무더위를 날려보냅니다. 엄청 더워서 찔빵이 될것 같았는데 이제 무요일을 하니까 생각보다 시원해서 살것 같아요. 손주들이 부산에서 여름 되면 와서 여기 노는데 올 때마다 깨끗해졌고 물도 시원하고. 밖에 있으니까 진짜 덥고 막 그랬는데 물이 워낙 시원해서 들어오자마자 진짜 시원한 게확 느껴져서 좋은 것 같아요. 바위 사이로 폭포수가 세차게 쏟아져 내립니다. 힘차게 떨어지는 물줄기와 자연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장관은 사람들의 발길을 멈춰 세웁니다. 시원한 폭포수에 발을 담그며 잠시나마 더위를 식혀봅니다. 가까이 다가가기만 해도 폭포에서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체감 온도를 떨어뜨립니다. 태풍이 지나고 다시 찾아온 더위. 도민들과 관광객들은 곳곳에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피서를 즐겼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